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싱가포르입니다. UFC에 출전할 아시아 최강 격투가를 가려내는 토너먼트 로드투 UFC 대회가 이곳 싱가포르에서 열립니다. 토너먼트 우승자에게는 UFC 진출 자격이 바로 주어지는 만큼 굉장히 치열한 경기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내 격투기 챔피언을 포함한 한국 최강 파이터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비UFC 아시아 최강자들이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번 토너먼트에 출전하는 9명의 코리안 전사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뭐 늘 하던 대로 이제 관장님 지도하에 이제 저희 정찬성 관장님이 짜주신 훈련 프로그램에 맞춰서 뭐 준비했고요. 이번에 저번 이제 제가 고적현 선수랑 시합했을 때부터 이제 제가 새로운 제 타격 코치님을 고용했어요. 네, 저승문호 박문호 씨가 저번 시합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제 타격 스킬을 뭐 보완해주고 계속해서 옆에서 객관적으로 많이 바라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시합 때 굉장히 뭐 움직임도 좋았고요. 이번 시합 때도 저승문호님과의 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라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겠지만 일단 우리 코리안 좀비 정찬성 원장님을 가장 존경하고요. 선수로서도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해요. 항상 겸손함을 관장님 밑에서 이렇게 겸손함이란 걸 배울 수 있었고 정말 뭐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뭐 크게 돼도 그렇게 겸손한 게 정말 멋있는구나 하는 정말 이제 인생의 큰 깨달음을 관장님 덕분에 알게 되었고요. 뭐 관장님 제외하고는 사실 코너 맥그리거를 그냥 팬으로서 가장 좋아했었는데 또 저도 같은 사우스포고 맥그리거를 보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새 행보는 이제 좀 팬에서 안티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제가 여지껏 격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영상에 이제 출연했던 것도 처음이고 뭐 몇몇 좀 아픈 댓글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걸로 인해서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저의 이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게 너무 기쁘고 주변에서 다시 경기를 여기에 출전하게 됐을 때 축하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축하받을 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겨야 축하받을 일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꼭 이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무릎 다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재활하는 동안 재활만 한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계속 저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기회가 와서 그 훈련하던 거 연장선의 느낌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찬성이 형이 뭐 늘 그렇듯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엄청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챔피언도 했던 선수고 그런 선수가 제 약간 닉네임에 같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도 있고 하는데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그라운드 위주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래서 타격은 진짜 많이 부족해서 타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올라운더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스타일은 아직 그래플러지만 목표하는 그 방향은 올라운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이에요. 제가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운 목표가 이제 UFC 진출인데 진짜 이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꿈도 없고 그냥 뭐 희망도 없고 그냥 일반 그냥 좀 못난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살면서 제가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면 저한테 어마어마한 이제 성취감과 희열감이 느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이터라는 직업은 사실 저는 이제 국내에서 뛰는
국내에서 뛸 때는 사실 사람들한테 이제 좀 당당하게 파이터라고 프로 파이터라고 말을 잘 못했어요. 이제 프로 선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일로 이제 운동으로 이제 생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프로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받는 파이터 머니로서는 그게 불가능해서 좀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다녔는데 주변 사람 이외에는 제 UFC를 진출하고 이제 UFC가 선수가 되면은 이제 진짜 프로파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저 자신이나 그 외부 사람들한테 좀 더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좋게 생각해 줄 줄은 생각도 못 했고요. 그냥 토너먼트에 워낙 이제 조금 그래도 뭐 경력도 많고 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선수들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최근에 그렇게 뭐 우승 후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뭐 우승 후보라 해서 부담은 하나도 안 되고 어떤 모든 선수가 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고 그냥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선수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강함에 대한 선망? 약간 뭐 모든 사람을 좀 이기고 싶다? 약간 이런 거 뭐 나이가 먹으면서 좀 바뀌긴 하는데 좀 지금도 있고 근데 모든 남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강함에 대한 선망? 네, 약간 이것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챔피언 중에 하빕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런 선수한테 이제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8강 토너먼트잖아요. 전 누가 들어오는지 한 명도 몰라요. 명단 자체도 안 봤고 일단 제 상대만 봐갖고 뭐 어차피 분석 시간도 충분하고 일단은 저는 앞만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큰 틀보다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앞 선수만 알고 누가 출전하는지는 몰라요. 한국인 저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표는 UFC였으니 UFC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UFC에 진출을 걸고 싸운다는 게 아직 실감은 안 가지만 이제 뭐 똑같은 평소랑 하는 똑같은 시합처럼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합할 때는 이제 피니시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연습한 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시합 때 잡을 조건 판정으로 간다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운이 좋게 피니시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뭐 흥미로운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최고가 될 그런 스타성에 있어서는 최고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뭐 한국 선수끼리 뭐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 그렇긴 하겠지만 결승전에 같이 올라간다면 뭐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더 강한 사람이 이기겠죠. 저는 제가 이긴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 겁니다. 열심히 해서. 계기는 없고요. 저 타고 어렸을 때부터 강해지는 게 좋아서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괴롭히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혼자서 맨날 훈련했어요. 따로 효도로 영상을 보면서 막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육관을 등록하게 되고 가자마자 이제 저는 선수를 희망한다는 그거를 신청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그레시브한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격 그 스트라이킹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레슬링이나 그라운드를 좀 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팬들한테 좀 화끈한 경기 그리고 좀 재미를 좀 선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웬만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작전이랑 이런 걸 좀 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모든 걸 이제 쏟아 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그만큼 열심히 했었고 지금 팬들에게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보여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개최까지 다 완료하고 내일 모든 걸 다 보여줄 생각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다 많이 주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기로서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는 2022년 6월 9일 그리고 10일
오후 3시 반부터 TVN 스포츠와 티빙에서 생중계로 송출되며 다음 주부터 저희 차도로 채널 통해 현장 스케치와 비하인드 그리고 선수 인터뷰들까지 모두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